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시작됐고 주요 항포구에는 어선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먼저 남쪽 바다 진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이 시각 태풍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섬 지역이 많은 전남 서남 해안은 북상하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태풍 경보와 태풍 주의보가 확대 발효되고 있는데요. 역시 높은 파도가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나가 있는 진도 연결합니다. 양정은 기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진도 수풍망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태풍을 피해 대피한 선박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고요. 또 일부 어선들은 육지에 옮겨져 있습니다. 호우지보가 내려진 진도와 완도 해남에는 오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제가 나와 있는 진도에는 지금까지 100mm, 진도 서거차도에는 1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흑산도와 홍도, 그리고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전남 모든 지역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힌남노는 내일 새벽 2시 흑산도에 가장 가까워진 뒤 새벽 3시쯤 완도와 진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 만조 시간이 대부분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데 태풍 접근에 맞춰 폭풍해일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문도의 경우 오전 4시에 5.4m, 여수는 오전 5시쯤 4.7m 높이의 해일이 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다른 전남 섬 지역과 해안가에도 높은 너울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어서고 있어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남 지역 모든 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수풍망에서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내일 새벽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보된 전남 남해안 지역도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민호 기자, 현재 여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수도 태풍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던 비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선박이 천여 척이 단단히 줄로 묶인 채 이곳 국동항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 시간 현재 전남 동부권 모든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조금 뒤인 밤 9시부터 태풍경보로 격상될 전망입니다. 힌남노가 점점 북상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남의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많게는 400mm까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초속 최대 60m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여수를 기점으로 한 하늘길과 바닷길은 모두 끊긴 상태입니다. 열차편도 전라산의 경우 용산에서 전주와 익산역까지만 운행하는 등 일부 구간에서 조정이 이뤄집니다. 여수의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은 내일 오전 5시입니다. 거문도의 경우 오전 4시에 5.4m, 여수에는 5시쯤 4.7m 높이의 해일이 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와 겹쳐 해안가와 저지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인근 수산시장에는 양수기를 배치했고 도로가 파손됐을 때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중장비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 여수리 있는 이순신대교와 돌산대교 통행도 막힙니다. 여수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사이 다리가 통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새벽에는 여수 지역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광주천 인근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사항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지은 기자, 광주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광주천 태평교 차량 출입 통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천변을 따라 서 있는 나무들은 강해진 비바람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데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굵어진 빗방울에 따라 천변 물이 불어나면서 유속은 굉장히 빨라진 상태입니다. 천변 산책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던 광주천 복개상가 주차장은 어제 통제됐습니다. 광주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등산 일대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25m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부터 광주에는 19.5mm, 장성 27.5, 나주 23, 화준 2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역대급 태풍을 맞아 광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대응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63곳은 전면 폐쇄 조치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원격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광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11편은 결항됐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에는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와 돌풍이 예상됩니다. 태풍 힌남노는 내일 새벽 4시 광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오늘 밤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태풍의 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힌남노는 언제쯤 광주 전남 지역에 근접할 것인지 자세한 기상 상황 살펴볼 텐데요. 이다솔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점차 더 빠른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오늘 자정 무렵이면 제주에 가장 근접하겠고요. 내일 오전 6시 무렵 부산 서남서쪽 해상을 지나 이후 동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경로대로라면 우리 지역은 내일 새벽 4시 무렵 태풍 중심으로부터 약 140km 거리에 위치하면서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광주 와 전남 모든 지역 모든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겠고요. 이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최고 300mm에 달하는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무등산을 중심으로 초속 25m에 달하는 강풍이 기록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6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 힌남노가 근접한 시각과 만조 시각이 겹칠 경우 폭풍 해일이 일 수 있어서 해상에서는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조 시각 살펴보면 여수가 새벽 5시 무렵으로 힌남노가 근접한 시각과 가장 가깝고요. 완도는 새벽 6시, 목포는 오전 9시 이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가 내일 오후 3시까지 일부 열차의 운행 구간을 조정합니다. 호남선은 용산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전라선은 용산에서 전주 익산역까지만 운행돼 목포역과 여수 엑스포역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또 경전선은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코레일은 기상 상황에 따라 노선 운행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이용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11호 태풍 힌남노가 점차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 양식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민들은 2003년 태풍 매미와 2012년 태풍 볼라벤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속에 전복 양식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힌남노가 점차 북상하면서 바다 기상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며칠 전부터 해상 가두리 양식장 그물망과 닷등에 연결된 밧줄을 단단히 붙들어 피해에 대비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볼라벤으로 완파가 된 마을이라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이렇게 강한 태풍이 오니까 걱정이 다들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완도 보길도도 비상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양식장 피해가 매번 발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앞에서 뭐 바다가 보여도 네. 뭐 양식장이 뭐 무너진 게 보여도 뭐 손 쓸 수 없죠. 이제 멀리서 뭐 보고만 있고. 아니 이제 빨리 그냥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가길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복과 우럭 등 전남 지역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4,200여 어가 5,723헥타르, 육상 가두리도 244개여 어가 98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번 태풍은 역대급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영향으로 최고 10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양식장 피해 우려가 큰 상황. 전남 지역 어민들은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 5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농작물 수확 시기에 맞춰 찾아온 태풍에 농민들은 혹여나 큰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벼가 노랗게 익어 수확을 앞둔 여수시 소라면의 한돈. 이곳에서 벼농사를 짓는 서일석 씨는 오늘 오전부터 바다와 연결된 수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폭우 때마다 잦은 침수 피해를 겪는 지역이다 보니 새 배수 펌프 설치가 추진됐지만 적절한 입지를 찾지 못해 올해도 기존 시설로 태풍을 견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강우량은 최고 400mm 이상. 역대급 강도의 태풍 예고에 소라면 농민들은 지난번 겪었던 논 침수 피해가 재현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말도 못하죠. 지금 나락에 한 20일만 있으면 수확을 할 텐데 이번 태풍이 와서 터치와 시기쁨 어떻겠고요. 죽겠습니다. 잠이 안 와요. 3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순천 나간면에서도 막바지 배수확이 한창입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이 예고되면서 떨어지기 쉬운 굵고 무거운 배를 선별해 미리 따놓는 겁니다. 추석 대목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농민들은 긴장감 속에 태풍 예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굵은 배를 다 떨어졌기 때문에 미리 따놓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전남 동부 지역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건 내일 이른 새벽쯤. 어느 때보다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고되면서 농민들은 혹여나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태풍 힌남노의 위력이 매우 강할 걸로 예측되면서 광주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했지만 밤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본격 철거에 앞서 안정화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태풍 대비가 한창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강풍에 의한 사고. 바람의 압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갱폼 상단에 있는 수직 보호망엔 구멍을 뚫었습니다. 붕괴 건물 안팎에 남아있는 각종 잔재물은 치우거나 고정했고 비산 먼지를 막아주던 망은 바닥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 떼어낸 상태입니다. 예보된 바로 강풍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대비들을 지금 하고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잔재물들을 현재 각 세대별로 내외부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공사 현장도 태풍 대비 태세입니다. 곳곳이 끈으로 묶이거나 모래주머니로 덮였습니다. 바람에 날릴 수 있는 건설 자재들은 물론이고 작업자 휴게실과 차선 분리대 등 크고 작은 구조물들도 단단히 고정됐습니다. 이 장비는 지면에 구멍을 뚫을 때 쓰는 천공기입니다. 30m 정도 높이로 강풍에 쓰러지기 쉽다 보니 지금은 눕혀둔 모습입니다. 만약에 피해가 오더라도 우리 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사전 조치는 했지만 역대급 위력이라는 관측이 나온 만큼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기까지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 채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으로는 20년 전 매미와 루사가 언급되는데요. 최근 광주 전남에서는 10년 전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유독 컸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주 도심의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한 가운데가 그대로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의 위력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3m. 8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갑자기 강풍이 더 세게 불어가지고 나무가 지금 한 23그루 정도 넘어갔어요. 이 태풍으로 전남에서만 27명의 사상자와 함께 3,700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액 기준으로 역대 최악의 태풍은 2002년의 루사였습니다. 전국적으로 5조 원의 피해가 난 가운데 전남에서도 3,8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해 역대 전남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낸 태풍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른 태풍과 비교해 유독 비가 많이 오면서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그 이듬해 불어닥친 매미는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던 태풍입니다. 순간 최대 초속 60m.
부산 항만에 크레인들을 무너뜨렸던 태풍으로 기억되는 매미는 전남에서만 1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인명피해 기준으로 전남 지역 최악의 태풍은 매미인 셈입니다. 태풍의 피해 정도는 풍속과 비의 양, 중심기압과 태풍이 머무르는 시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대급이라는 태풍 힌남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만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기상특보가 내려진 여수 앞바다에서 해양 레저를 즐긴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2시쯤 여수시 모사금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1시간가량 패들보드를 타는 등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수에는 강풍주의보와 함께 남해 서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